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4미니, 2NE1, 비스트, 엠블랙, FX를 아십니까? 요즘 가요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돌 그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슈퍼주니어 강인 씨가 음주 뺑소니로 입건되는가 하면 신하 신혜성 씨는 상습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물의를 일으키며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들의 인성 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포츠 동아 홍재현 기자입니다. 10월 16일 오전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 씨가 음주 뺑소니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강인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5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강인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폭행 사건에도 휘말린 바 있어 충격을 더했습니다. 신화의 신혜성 씨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범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클릭비 출신 김상혁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파문을 일으켰고 동방신기 영웅재중 씨는 음주 단속에 걸려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에는 H.O.T 출신 이재원 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10대에서 어린 나이에 갑자기 또 스타가 되고 어느 날 스타가 돼 있다가 보니까 어린 나이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아이돌 스타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획사들의 스타 양성 과정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기획사의 경우 2주에 한 번 정도 강사를 초빙해 아이돌 그룹 지망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성되는 행동평가서에서도 인성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인성이 안 된 친구들은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항상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인성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집으로 보낸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아이돌 스타가 탄생할까지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일부 기획사들은 투자 대비 효과를 올리기 위해 대중이 원하는 상품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쪽 엔터테인먼트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돌 가수들의 인성 교육보다도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대비를 시키고 그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이돌의 사전적 의미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자이든 타이든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 그룹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만큼 기획사와 부모들이 인성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입니다.